이런 깨가 쏟아지는 분들을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주인공들 올라와 주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예쁘시다. 설마 연인은 아니겠지? 커플이긴 커플입니다. 네, 아주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커플이 등장을 했는데. My name is Beatrice. I'm from Brazil. I'm 21 years old in Korea and Brazil 20. And we got married September. Married?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Married? 21인데 Mary야? 우와. 21도 한국 나이고 만으로 20살이잖아요. 저는 베아트리스 남편 이순석이고 36입니다. 그럼 15살 차이? 네, 15살 차이. 도둑장가야, 도둑장가.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,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. 친구들한테 그 말 엄청 많이 들었겠어요. 아, 예, 엄청 많이 들었고. 도둑놈이다, 날강도다. 네. 막. 그렇지. 직업 바꿨냐, 날강도로. 막 이런 소리. 어떤 매력에? 숨겨진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었어요. 일단은 작년에 학생이었고요. 네.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예뻤어요. 그래서. 그 선생님이십니까? 네. 무슨 선생님이십니까? 저는 외국인 담당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. 왔던 선생님. 네, 한국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을까봐. 네. 제가 일단 처음에 차단을 좀 하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. 네.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어요, 혹시? 아니요,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. 선생님으로 써. Ele era, não sei, desde o começo ele me ajudou bastante. E, por exemplo, estava frio ou só estava com dor de cabeça, comprar remédio, coisa do tipo. E a gente vai prestando atenção. Não foi que eu me apaixonei por ele no começo, mas a gente vai prestando atenção. Às vezes, se você conhece um homem que é bonito... 아니, 순석 씨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게 브라질에서는 이게 먹히는 얼굴인가 봐요. 우리 엄마랑 만나면 얼굴이야.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이런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좋다고 할 것 같아요. 우리 엄마. 사희 씨는 누굴 데려가도 좋다고 하시고. 아무튼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째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. 베아트리스의 좌충우돌 신혼일기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KBS